제가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원리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블록체인 적용 현황입니다. 국가별 정책 동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가별 정책 동향이 금융권 블록체인에 왜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저희가 금융권에서 지금까지 블록체인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 균형, 두 번째가 속도, 그리고 세 번째가 비용입니다. 그중에 이제 속도는 이 다음에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 해당은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신 페이지를 구성을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뭐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ICO 지금 세계적인 블록체인 허브 또 성지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ICO 같은 거를 제어하는 원칙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를 운영을 한다거나 또 선물거래를 암호화폐를 선물거래를 허용한다거나 어떤 전향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은 둘 다 굉장히 ICO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를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신에 블록체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특허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내고 있고 굉장히 저희도 이제 중국 쪽하고 많이들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 코인을 사용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ICO에 적극적이고 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토큰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코인을 발행을 하고 실제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공공시범 사업 6개 분야를 진행을 했고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2개 분야로 확대를 했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한 4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공공단체 기금을 통해서 민간 사업을 계속 진행을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 대표적인 서울이라든가 제주 원희룡 이사님 해가지고 굉장히 블록체인을 특화돼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생각하고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규제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ICO 회원에 대한 정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CO 관련된 법안이 국회 한 3건 정도 제출이 됐고 올해 또 다시 1건 정도가 제출돼서 총 4건 정도가 지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CO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추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좀 투기자 보험성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크고 뭔가 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본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시장이 양성화되어 있다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은 일절 지금 사업 범위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암호화폐라고 분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 계시다시피 암호화폐 자체는 뭔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상의 개념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퍼블릭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은 블록체인하고는 둘이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앞서 그 사례 발표도 있었지만 분산원장 DLT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를 굉장히 복잡한 다자가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 기존에 어떤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낼 때 이왕이면은 블록체인으로 그래서 의변적으로 방식이나 실효성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규제나 비용이나 속도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국민권에서 하나씩 하나씩 뭔가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금융권 블록체인 적용 사례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사례들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BBVA는 스페인에 있는 굉장히 디지털 쪽에서 유럽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표 은행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보통 우리가 받게 되면 중간에 신용평가사도 들어가게 되고 뭐 담보사도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중간중간에 여러 소비자가 참여를 해서 실제로 대출을 소비자가 신청을 하고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해서 굉장히 대출 완료까지 시간을 단축을 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커머넌스 같은 경우는 대출 말고 채권 거래 과정에서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해서 굉장히 효율성과 통용성을 개선했다고 하고, 또 캐나다 다섯 개 은행 디지털 신용인증 지금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다섯 개 은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정보기관 이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 한 은행에서 인증한 부분을 나머지 은행에서 모두 다 인증한 걸 인정을 해주면서 굉장히 그 편의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위에 두 개는 성공 부분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그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은행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송금을 보내는 은행이 받는 은행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은행을 찾아가기 위한 중간중간에 중개은행이라는 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마다 중간중간에 스위프트라는 전문을 보내게 되고요. 그 정보가 다 도달을 할 때 실제로 이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블록체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웨스턴 유니언과 비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HSBC 무역구매 같은 경우는 신의들 NC라고 하죠. 신용장 무역구매에 가장 필요한 이 업체,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신용도 업무를 보증하는 그런 NC라고 하는데, 그 전과정을 디지털화 시켜서 거래 비용을 단축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트론이라는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형태의 볼트론에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장보다는 오픈 어카운트라고 새로운 방식의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참고를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형태가 지금 기존의 내부 프로세스 개선하고 전통적인 성공적이었다고 하면 새롭게 이제 JP모건이나 일본의 MUFG 같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거래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CEO가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갑자기 한 10개월 전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됐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어쨌든 저조차도 사실은 암호화폐의 크립토커런시이긴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고 내부의 어떤 거래라든가 결제 부분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로는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금융권입니다.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앞에 SBS가 표를 해주셨는데요. 중앙에 기존에 이는 CA라고 하는 인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발행해준 기관 없이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호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세 플랫폼, 이자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다자가 참여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변동금리에 대한 금리를 좀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나는 고정금리에 대한 금리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만 서로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자율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블록체인을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게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례들을 뭐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뭐 기부금 통장의 투명성 사용처를 본다든가, 아니면 토지금융사의 증서 발행 과정의 체인을 적용을 해서 이변적으로 과정을 변한다거나, 그런 형태를 지금 보안 쪽에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들인데요. 아이슬리는 금융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가입을 했고, 원래는 유료화에 있다가 무료화로 지금 전환을 시켰는데, 앞서 말씀드린 HSBC의 볼트론이 아이슬리로 고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BS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여체표인 앞서 보신 JP모건이나 MUFG처럼 블록체인을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UBS 같은 경우는 스위스은행이 유럽의 두 번째 높은 은행이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 마스터카드, IBM, IBM은 이제 월드와이어하고 코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망을 대체할 수 있는 송금망을 지금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굉장히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번 발표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이 시장 자체는 현물식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사상에도 맞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금융업의 특성상 현재 단계에서는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단계로 밖에 갈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이 프라이빗 단계 하다 보니까 체인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은행권의 체인, 목적에 따라서 물류체인, 그러면 체인과 체인들을 어떻게 다 갖고 가서 연결할 것인가, 인터체인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퍼블릭 세상하고 크립토 세상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과제는 남습니다만, 어쨌든 프라이빗 상태로 격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은 저희 최근에 지금 저희 은행에 찾아오시는 여러 기업들이 대부분이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화된 플랫폼, 그다음에 앞서 FPS 넥슬에서도 있지만은 다양한 회피 방식을 스마트폰들에 진화를 시켜가지고 속도를 늘려시키고 여러 가지로 발전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꿈보다 행복이라고 아무리 플랫폼을 좋아도 사용할 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틀림없이 대비 더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은행에서 만약에 플랫폼에서 저희가 뭔가 유플리콘을 발행한다면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뭐 포인트, 마일리지, 로얄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 토큰 베이스로 변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 기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화폐 기반, 피아스 기반이나 디지털 원 기반을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PL 하나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단점인 예가 이제 해외 송금입니다. 보신 것처럼, 앞서 설명된 것처럼 중개은행에 들어가는 여러 은행들이 있다 보니 중간에 송금 수수료, 전신료, 중개은행 수수료, 중개은행 수수료는 은행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전혀 이름 모를 은행에 송금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중개 수수료가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수취은행들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는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간편하게 수수료도 줄고 기간도 줄고 빨리 될 거다. 다만 중개은행이 들어오고 뭔가를 주고받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고 계시면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뭐 해외 송금하고, 그게 가장 처음 시도된 암호화폐 기반의 송금 방식이잖아요. 그런 어떤 토큰 베이스, 코인 베이스 송금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은행들이 시도하고 있는 거는 그냥 레처만 공유하는 고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부 사업에 작년부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가 은행 관련된 업무를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많은 거래가 됐지만은,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에서 뭐 OTP 번호를 틀리거나, 그 다음에 이용자 비밀번호를 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금융실현자 때문에 직접 내가 은행에 나가서 지점에서 확인을 받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락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각각 영사관에 가서 영사 확인을 받는 공증을 받습니다. 어떤 공증이냐면, 국내에서 내 금융 업무를 대신해준 대리인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게 내 금융 업무를 위임합니다라는 대리인 입장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영사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증을 다시 택배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한국에서 대리인이 그 택배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시를 하는데, 은행에서는 사실 이게 위변조가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한 점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던 부분들을 외국에서 개선을 했다고 이 체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6월 7일부터 도쿄하고 LA 영사관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아마 내년부터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금융결제라고 같이 모드로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하고 금융 업무를 해 있는 분들도 대리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이거는 앞서 그 설명하신 물류체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자가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물류체인 자체가 다자가 참여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블록체인으로 모두가 다 들어와서 보면은 쉽게 기간을 단축하고 쉽게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이제 뱅크 사이드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결제원 같은
그 신의 기간, 발급 기간 없이 은행들이 각각 발급을 시켜가지고 각각의 인증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우리 은행에서 발급이 안 된 인증서가 어느 은행 사람인지를 모를 뿐인 거지 실제로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을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구현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생체 인증으로 뭐 지문 인증도 나오고 홍채 인증도 나오고 인증사는 계속 발전하고 또 카카오뱅크를 시점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서 굉장히 이중삼중으로 보안이 강화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을 금융거래라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거래를 하고 분실이 되면 개인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뭔가를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은행이 무과실을 입증해야만이 책임지는 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민감성이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다음에 저희 SKT 김종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인데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월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여권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뭔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신분증으로 내 이 신원을 진행했다면 그거를 월렛으로 저희 하나는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에 대한 계좌 보유 증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이 참여하는 이슈어 기관들이 여러 증명들을 크레덴셜을 개념으로 모아놓으면 그리고 저 신분증 안에 여러 모아져 있는 크레덴셜을 모아서 나라는 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증명서들을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기사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SKT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콜드 스토리지입니다. 잘들 아시겠지만은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편리고 있죠. 퀴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콜드스토리지 동결시키는 별도의 네트워킹하고 차단을 시켜가지고 개인의 급조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 보호에 가장 특화되고 잘할 수 있는 게 실제로가 높은 게 저희 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크립토 자체는 저희가 이제 지대보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립토가 아니고 뭔가 앞으로는 전부 다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디지털화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모아서 은행에 동결시켜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 멤버스라고 저희가 이 멤버십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에서 밑에 보시면 ABT라고 에스펙트 토큰이라고 자산, 국가의 자산을 분리시켜가지고 디지털 지분 거래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머니를 토큰형으로 발행을 하면 토큰 자리를 토큰에서 쉽게 결제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고 지금 옆에 있는 라인이 뭐 제품이 다양한 토큰들과도 쉽게 호환시켜서 같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GLM 사업입니다. 글로벌 로얄티 네트워크라고 보도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일반적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그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현전된 현지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저희는 그런 물건을 좀 해석을 하고자 저희가 갖고 있는 앱에다가 혹은 그 나라의 어떤 은행에 참여하는 파트너의 앱에 저희가 GLM이라는 링크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보여주면은 나라별 몇지 않은 QR코드나 바코드 같으면 따로 환전, 국제화 환전 없이 바로 그 나라 상점에서 결제를 하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편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지금 대만을 성공리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태국을 5월달에 오픈하고 연내에 지금 저희 쪽에 관광객들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많이 오는 게 동남아가 중대라서 일단 올해는 동남아부터 한 5개에서 7개 정도까지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서 ATM에서 출금도 가능하고 송금, 그 다음에 지체자산 교환, 그 다음에 쿠폰 서비스 같은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각 나라, 저희 파트너로 참여하는 각 나라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각 나라의 고객들이 서로 일종의 서핑 개념으로 GLM을 통해서 해외 어느 나라든 그래서 일본 사람이 태국 가서도 GLM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태국 사람들 한국 가서도 결제하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블록체인 사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ICD라든가 하이퍼렉처 이들은 다 가입하고 있고 그다음에요. 특허를 제가 비니스토리 한 40건 정도를 6월 달에 냈습니다. 그리고 기반으로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POC도 지금 계속 페어링이라고 교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세미나, 다음요 최근에는 이제 고대하고 같이 연구소하고 현장을 맺어서 학생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고대생들이 학생증을 등록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열흘 가까이 걸리는 분들 이제 하루 이틀로 축소시하는 분들을 국회에 보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금융 관련된 블록체인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보시면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저희가 문의를 주시면